근데 불 끄고 아 이렇게 하니까 약간 눈물도 난다. 조금 좀 고마웠던 추억들, 좀 미안했던 것들. 강성팔이 야근에 닥쳐. 예. 어. 자, 저희 판도라의 상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도라의 상자는 여러분들, 여기에 10명의 BJ분들이 계세요. 누구를 언급하는지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담겨 있습니다. 자, 누구인지는 저희만 알 거예요. 저희만 알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꺼내서 우리만 확인할 수 있고, 그렇죠. 이 그 사람에 대한 썰을 풀면 되는데, 그렇죠. 아, 그렇게 하고 이 종이는 촛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예. 자, 무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뽑아. 너가 뽑고 한번. 야, 보이면 안 된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너무 센 사람이 나왔는데? 개새끼야. 개새끼야. 나한텐 진짜 개새끼였어, 이 새끼는. 그래? 어. 개새끼였어. 어. 나는 사실 아, 어려운? 어려워. 왜? 이게 존나 웃긴 게 이 사람이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는 나한테는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어려움이 있어. 마냥 편하지는 않아. 야, 이거 진짜 누군지 안 밝히는 거지? 절대 안 밝히지. 어. 이건 우리 둘만 아는 거야. 재밌네, 재밌네. 오래됐지. 나랑 또 오래됐고 보고 배우는 것도 많고. 뭘 배웠어? 남 좀 남자다움. 어쩔 때 보면은 되게 남자다워. 아, 진짜? 어. 단점은 없어? 단점은 너무 좀 자기 막무가내지. 막무가내지. 그냥 자 어떻게 보면은 좀 이기적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예의 없는 새끼네. 예의 없는 새끼네. 때로는 존나 부럽지. 근데 나도 이 새끼 부러워. 그렇지. 이 새끼 존나 부러워. 때로는 아, 이 새끼 부럽긴 한데 개새끼야. 너한테 좀 섭섭하게 한 게 있어? 글쎄. 방송용이지 사실. 방송용이긴 한데 방송용이지. 부러워. 부럽긴 해. 부러워. 부럽냐? 부럽지. 야, 이거, 야, 이거. 아, 진짜 누군지 안 밝히는 거지? 이거 태워버리자, 우리. 빨리 태워버려. 와.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절대로 확인하실 수 없어요. 오! 네. 꼬꼬까까. 이러면 좀 더 세게 해야 얘기해도 되겠는데? 이번에 자, 한 명 더 갈게요. 아, 야, 이거는. 가자. 난 솔직히. 진짜 우리 둘만 아는 거니까 너 어디 가서도 누가 물어봐도 절대 얘기하기 없게 약속하자 진짜. 나는 솔직히 야, 솔직하게 하자 우리 진짜. 안 친해. 나도 안 친해. 나는 근데 솔직히 뭐 친해져야 될 그것도 잘 모르겠어. 나는 좀 그래. 그리고 좀 친해지 그러니까 성향이 좀 안 맞는 거 같아. 왜? 나 진짜 느끼고 이 사람을 싫어하진 않아. 나도 싫어하진 않아. 나도 리스펙해. 근데 나 얘랑 통하네. 야 진짜 진짜. 왠지 이 사람이랑 내가 친해져야 된다면 억지로 척할 것 같아. 아, 너 진짜 너 표현력 죽인다. 그래? 나도 그래. 그래? 나도 그래. 난 좀 좀 그래. 난 모르겠어 그냥. 근데 리스펙해.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게 좀 많아. 나도. 왜? 나도. 저게 저 사람의 행복인가?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그게 있어. 저렇게 살아서 행복한 건가? 나라면 저 삶 살고 싶지 않아. 나도 참 이해가 안 갔던 것 중에 하나야. 이해 안 가. 그냥 내가 뭐 이해하고 못하고 뭐 중요하나 그런 생각을 해. 그리고 연애 스타일이 약간 나랑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 근데 모르지 나는 제 3자니까 근데 내가 유추하기에는 나랑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 약간 내가 호구잖아. 약간 여자 대할 때 그래서 약간 연민이 느껴질 때는 있었어.
근데 아직 그렇게 잘 모르겠어. 그래? 그건 내가 뭐 제3자니까 알 수가 없잖아. 자, 와, 그래요. 이거 누군지 모르니까 이게 진짜 웃기네. 재밌다니까 이거. 이거 네가 한번 태워보지 그러니? 아, 무서워. 나 무서운 거야? 되게 되게 쫄보. 아, 이게 되게 쫄보다. 이건 마술할 때 쓰는 그 특수적인데. 오, 개노. 막 지리네. 이건 우리만 담아놓자, 알았지? 그럼 플래시 페이퍼라는 거예요. 네, 마술 그 도구입니다. 약간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아? 합법적인 뒷담화 같아.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컨텐츠 생각한 거야. 방송 쉬면서. 자, 갈게요. 쉴 때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고. 아, 그래. 야, 나부터 얘기할게. 나 이 새끼 별로 안 좋아했어. 이 새끼 별로 안 좋아했고. 나도 처음에. 어, 진짜 예의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는 새끼인가 싶고. 그냥 진짜 싫었어 얘가. 나는 약간 정신적으로 아픈 아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랬었어. 근데 나중에 얘에 대한 막 미담이 나와. 맞아. 뭐야? 나도 실제로 보고 나서 내 선입견을 제일 바꿨던 사람 중에 하나. 그랬는데 나중에 좀 얘가 드러나는 거지. 보여지. 얘가 보여지는 게 드러나고 나는 얘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얘를 좀 무시했었어 사실은 나는. 왜냐면은 그냥 막 때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아, 저게 어떻게 방송이야? 저걸 왜 좋아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대단해 보이더라고. 나는 이분이랑 좀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친하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좀 더. 근데 좀 사실 그럴 만한 기회가 좀 적었던 게 아쉽고. 멀어졌구나. 멀어지진 않았어. 근데 이 사람 이분과 좀 친해지기 위해서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뚫고서 내가 그냥 그런 느낌? 알겠다. 그냥 이 사람하고만 친해지면 되는 건데 괜히 주변 사람들의 시기를 받는 느낌도 들어서 좀 약간 어느 정도 선을 유지했던 것 같아. 난 얘랑 만나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는데 미안한 것도 좀 있지. 차일피일 밀었거든. 근데 얘는 어찌됐거나 대단해? 근데 불 끄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눈물도 난다. 조금 좀 고마웠던 추억들? 미안했던 것들? 강성팔이 아가리 닥쳐. 자, 태우겠습니다. 너가 한번 태워보지. 이거 하나도 안 뜨거워. 존나 뜨거운 것 같은데? 방금은 좀 뒤였다. 살짝 이도화상 좀. 왜냐면 이 새끼가 남 좋은 거 안 시킬 것 같거든? 이번엔 네가 한번 뽑아봐. 알았어. 와, 우리만 한다는 게 너무 재밌다. 그지? 꿀잼이지. 왜냐면은 다 가식적이야. 우선 너 봐. 너부터 얘기해봐. 난 처음에 오해했었어. 처음에 오해하고. 어떤 오해를 했니? 근데 어떤 오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유치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 그러다가 갈수록 오해를 풀었고 나만의 오해였지. 그리고 요즘 너가 만약에 네 인생을 포기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살라고 한다면, BJ 중에 한 명을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분의 인생을 살고 싶어. 지금 당장 최구나 너 인생을 누구랑 바꿔야 돼 한다면 나는 지금 그 정도야? 저 이 열 분 중에서 그 정도야? 이분이 아 이 열 명 중에서? 제일 낫단 얘기네. 행복무새 최군이 본 가장 행복한 사람. 뭔지 알지? 알겠다. 야, 어떻게 나는 너랑 아무런 그 저기 유대관계나 뭐 이런 게 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한 얘기를 다 알아듣겠다. 그치. 이해간다. 그치. 너 사람 볼 줄 안다. 근데 나도 좀 얘기할까? 얘기해. 존노 재미야. 아, 근데 그건 감성?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근데 너는 아까 유정호 씨 보고 노잼이라고 했잖아. 유정호 존노 재미야. 근데 그분은 구독자가 100만이 넘잖아. 아, 그러니까 나는 그 감성을 내가 따라가야 되고 시대적인 어떤 그 흐름에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가끔씩 해. 아, 나는 이제 내 이미지가 중요하다. 방송, 나 너한테 얘기했잖아. 이미지가 이제는 방송 능력이 아니라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했어. 뭔지 알아. 근데 존노잼이야. 이거는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디스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이 사람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네 감성이 아니다. 그냥 존노잼이야. 근데 이미지는 좋은 것 같아. 그치. 그리고 한번 만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만나면 되게 좋아할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날 모르지 않을까? 어이, 대한민국에 너 모르는 사람은 많지. 존나 많지. 존나 많지만. 네.
자, 오케이. 오케이. 오. 아, 이번에 가자. 네가 꺼내라. 아, 내가 꺼낼게. 어. 나는 이 이름이 웃겨. 그냥 이 이름 보면 웃겨 이제. 어쩌다 얘가 이렇게 됐을까? 어?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워낙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웃기다. 나 어떡하지?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씨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레드 선 레드 선. 자자 가자. 개인적으로 이분이랑도 아 없구나 접점이. 있어. 있는데 너 정말 가는 길이 아니야. 너무 달라서 가는 길이 아무리 가까워질 기회가 많고 자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는 길이 너무 다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어. 나는 얘가 자의식 과잉이 되게 심했다고 생각해. 무슨 과잉? 자의식 과잉. 자의식. 자의식이 과잉돼가지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뭐나 된 것처럼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지. 자존감이 아니야. 이건 자의식 과잉이야. 그래가지고 막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쟤 언젠가 한번 무너지겠구나. 쟤 언젠가 한번 쓰러지겠구나. 너 한번 쓰러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었어. 근데 얘는 생존력이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 맞아. 얘는 있잖아. 얘는 진짜 생존력이 존나 뛰어난 애야.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거야. 욕은 먹을지언정. 나는 그걸 보거든. 눈빛을. 근데 눈빛이 가끔씩 맹수 같고 그래. 적이 되면 안 될 것 같아. 맞아. 적이 되는 순간 진짜 싫어할 엄청 것 피곤해질 것 같아. 맞아. 내가. 존나 싫어할 것 같아.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아. 맞아. 내 리스펙. 나도 리스펙. 리스펙 하는 건 리스펙. 리스펙. 맞아. 리스펙은 있어, 그지? 자, 이거 태울게요. 우와. 자, 좋아. 좋아. 오케이. 야, 너 개 잘 생겼다 너. 이렇게 보니까 너 오늘. 나 살 빼면 너처럼 잘 생겨질 수 있을까? 잘생긴 돼지가 될까? 아하, 나와버렸구만 이거. 나는 개인적으로 이분하고 내가 좋은 관계일 수 있었을 거라고 난 생각했었었어. 처음에 초반에는 좋은 관계로.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가 뭐 나는 생소하긴 한데 노잼이라고 생각해. 아이 유잼이 어디 맞나. 사실 나도 노잼이고 존노잼이야 그냥. 재미없어. 그냥 재미없어. 일도 재미없어. 재미가 일도 없어 그냥. 그래? 개인적으로 나는 조금 더 자주 보고 싶은 사람이긴 해. 자주 보고 싶어? 어떤 면에서는 넌 좀 인연을 더 이어갔으면 어떨까. 성격이 어떤데? 성격을 내가 감히 얘기하기에는 아직 그 정도 경험이 없어. 그리고 나는 이분의 집에 가본 적이 있어. 집에 가본 적이 있어. 이게 좋네. 누군지 말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러면 태워볼까요? 태워보자. 예. 아 존나 뜨겁다 씨. 씹새끼야. 아 나는 솔직히 언급하기 싫어. 해라 씹새끼라고. 불쌍한 것 같아 나는. 씹새끼라고 해. 그 씹새끼도 아깝다. 새끼라는 게 살아있는 거잖아. 나는 무생물화 시키고 싶다. 씹새끼야 이거. 이 새끼 씹새끼야. 나이 허쳐먹었어 이 새끼. 개새끼야 이 새끼는. 야 이 새끼는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냥 아주 뭐랄까 아주 그 희대의 그 유명한 아주 그 유명한 그 씹새끼? 아이 씨발놈이지. 코코카카. 이거는 안 태우고 제가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해고 날 줘. 가루로. 왜냐면은 이게 이거 안 태우면은 재수가 없어져. 아 그래? 그럼. 무조건 태워야 돼. 그래가지고 태우는 거야. 야 이게 될까 모르겠다. 되겠지. 잠깐. 어 씨.
어 씨발 장갑 뚫린다. 아 씨발. 야 이 개야 그걸 왜 말어? 아이 씨. 아 개새끼야. 아 야 장갑 탔어 이거 봐. 어 야. 저 뭐야 이거. 와. 아 뭐라 할까? 아 진짜 만감이 교차하는데 이분은. 역사야. 나는 역사라고 생각해. 역사. 근데 나는 이해 안 되는 게 솔직히 몇 가지가 있어. 어? 어떤 부분? 이분 왜 이러지? 왜 이분 이렇게 살지? 이렇게 안 사셔도 분명히 뭐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는 게 실례일 것 같아서 못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지. 나는 그냥 안타까워. 아 진짜? 안타까워. 좀 추하기도 해. 그래? 약간 추하기도 해. 안타까워. 나 근데 배운 게 많아 이분을 보면서. 난 배울 건 없다고 생각해. 그래? 뭘 배우겠니 거기 가서? 이 부분은 너랑 나뉘는구나. 나 근데 이 사람 이 사람은 발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 있지. 이 사람 숨기고 있어. 맞아. 이 사람은 발톱을 숨기고 있는데 언젠간 와칸다 포에바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팍 튀어나올 것 같아. 그 한 방은 있는 사람이지. 자 갑니다. 아니 너 안 해도 돼? 너 장갑 껴. 아니 어떻게? 너 이거 보이냐? 존나 흔들어라. 잘했어? 잘하네? 아 그래? 최군이랑 할 때 이런 컨텐츠 해보지 누구랑 해보겠냐 이거. 야, 나 이분도 미스테리야. 너는 근데 은근히 돌려가는 걸 잘한다. 아 부럽다. 나는 좀 우려스럽기도 해. 미스테리고 우려스럽고 실제로 이분을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만난다면 묻고 싶은 게 좀 많아.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 그냥 궁금해. 궁금한 것 같아. 나는 사실 관심도 없고 뭐 전혀 뭐랑 뭐 접점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근데 그냥, 주변 평판들이 괜찮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 사실 뭐 BJ들끼리 만나면 족같이 하는 BJ들 없잖아 거의. 카메라 꺼져있을 때. 왜냐면 다 서로 어느 정도는 그 사회적인 가면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타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들 이제 지키고 사니까 그런 거고. 글쎄 나는 나쁘게는 안 봐.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 나도. 근데 노잼이야. 나랑은 콘텐츠 할 수 있는 게 많이는 없을 것 같아. 나는 한 번쯤 만날 것 같아 얘를. 그리고 모르지. 너랑은 안 만날 것 같은데. 나는 BJ도 다 만날 거야 앞으로? 여자 위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하겠지. 그래? 많이 변했구나. 나는 정말 그 지코님 소개시켜줘. 난 진짜로 한번 알았어. 술자리 같은데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어. 불러줘. 태워버려! 알겠어. 우와 잘한다. 하나 있다. 딱 하나 남았어? 우리 벌써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 마지막 사람이야. 똑같이 묻고 싶어.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랬어요? 진짜 달콤한 인생의 이병헌처럼. 진짜 왜 그러셨어요? 나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영민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지만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당신이. 나는 만화 속의 캐릭터가 만약에 실존 인물이라면 이런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하고 하루쯤은 이분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기도 해. 하루쯤 그냥. 하루쯤. 나도. 하루쯤. 나도. 그리고 뭐가 있을까 또?
너는 얘기를 좀 더 해봐. 나는 그런 건 있어. 아무리 이 문화고 내가 편해지고 가까워져도 절대 실수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술을 먹거나 뭐 가까운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좀 너무 편한 모습 안 보이려고는 해. 왜? 그게 나중에 나한테 역으로 화살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역 맞을 수도 있고 살이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어. 실수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안 되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냥 내가 그냥 그래. 너가 약간 조심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래? 그리고 이분에 대한 어떤 평판이 호불호가 너무 심해. 맞아. 주변에서. 맞아. 그래서 맞아. 나는 웬만하면 이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좀 중립을 지키려고 해. 중립결을 놓는구만. 난 항상. 나도 약간 그렇게 느껴. 나도 약간 그렇게 느끼고.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왜? 이해가 안 가. 태우겠습니다. 자, 태워버려. 너 방금 태살 때 될 뻔했다. 아이고, 불안했는데. 빡세네, 됐어. 이거. 자, 다 끝났죠? 와, 근데. 아, 됐다, 여기까지. 오케이. 시청자 반응을 보는 우리도 너무 꿀잼인데? 그니까. 이들이 맞추면 맞추는 대로, 못 맞추면 못 맞추는 대로, 못 맞추면 속으로. 바보들. 오. 이거는 이제 우리 둘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 근데 의외는 없었어. 근데 나는 약간 좀 후안이 두렵네.